안녕하세요. 곤쌤 기타의 곤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김광석 씨의 그녀가 처음을 떤다는 한 곡입니다. 대표적인 컨츄리고 정말 신나고 경쾌한 곡인데요. 한번께 보시면서 이 노래를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5번 줄에 3프렛, 4번 줄에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나머지는 개방음이에요. 다음에 G코드. 6번 줄과 5번 줄, 그리고 1번 줄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 G/B는 이 G코드 상에서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돼요. 다음은 F코드예요. 1번 프렛 전체적으로 바렛 해주시고요. 3프렛에서 5번 줄과 4번 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2프렛에서는 3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D-7코드입니다.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예요. 그리고 4번 줄 개방형, 그리고 3번 줄에 2프렛, 2번 줄 1프렛, 1번 줄 1프렛. 다음으로 D마이너.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이에요. 다음은 D7. 3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 1번 줄 2프렛이에요. 다음으로 E마이너. 5번 줄과 4번 줄에 2프렛. 다음으로 A마이너. 4번 줄과 3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이에요. 다음으로 리듬과 순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는 컨츄리 곡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폴카 리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웍, 뒷박, 원, 투, 쓰리, 포. 이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패턴이 있다라기보다는 16분의 뼈가 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좀 고스노트처럼 쪼개지기 때문에요. 제 순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코드 진행이 1, 2, 3, 4. 항상 뒷박자 포인트, 악센트 포인트가 있는 그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8마디 패턴이기 때문에 앞에 4마디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4. 이해되셨죠? 참고로 두 번째 마디에서 A마이너 이후에 2, N 박자에서 라, 시 요 얼터드 베이스 한번 넣어주면 좀 더 깔끔한 소리 낼 수 있어요.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드 진행만 하셔도 충분히 노래 진행은 되어요. 다음으로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A파트 8마디 진행도 조금 리듬이 복잡하니까요. 잘 보세요. 3, 4. 어차피 목 열고 같아 3 and a 4 e and a 1 and 2 e and 3 and a 4 e and a 1 네, 마지막에 G코드였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이렇게 8마디를 한 번 더 반복을 할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비어있는 박자를 헛손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표를 잘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렇게 A파트를 다시 한번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에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C에서 D마이너, E마이너 진행이 나와요. 그리고 3, 4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실게요. D마이너, E마이너. 그 이후에 B파트 진행 8마디가 나오네요.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이 부분이죠? 네. 여기서 F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마지막 마디에서 이 파샵에서 솔로 한번 슬라이드가 되어요. 파샵이 어디냐면 4번 줄에 4프렛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프렛 가면 솔이 돼요. G. 그래서 3, N에 들어오면 돼요. 3. 다시 한번 3. 이해되셨죠? 연결해서 진행 보여드릴게요. 3. 3 and a 4 and 1 and 2 and 3. 1, 2,
투, 쓰리.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리듬을 구현하는 자체가 계속 한 가지 리듬으로만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변하죠. 때로는 한 마디 연주하다가 두 마디 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절대로 여러분 주법이라는 개념으로 기타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음표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기타를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다음으로 C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볼 수가 없네. 예, 여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4마디 반복이 한 이후에 4마디 또 진행이 약간씩 변형되는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1, 2, 3, 1, 2, 3, 1.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다음으로 진행되어지는 인터루드 8마디인데요, C파트와 굉장히 유사한 코드 진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순서 보여드릴게요. 3, 4. 네, 다음 진행은 달세뇨 알코다가 있기 때문에 앞에 14번 마디 세뇨로 돌아간 이후에 29번 마디까지 진행한 이후에 코다로 뛰게 돼요. 그 다음에 B파트 4마디를 더 반복한 이후에 아우트로로 넘어가는 건데요, 요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악보 혹시 다운 가능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이 강의 보시면은 이 노래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38번 마디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유념할 점은 4분 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4분 음표가 나올 때 1, 2, 3, 4 한 다음 4분 음표 3번 1, 2, 3, 4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 8분 음표에 16분 음표 1, 2, and 아. 그리고 3년은 8분 음표 다음에 뒤에 4분 음표가 나왔죠? 그래서 박자가 1, 2, and not 2, and 이렇게 박자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코드가 다 나와요. 그러시고 마지막 12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울던 날 1, 2, and a 2, 2, and a 3, and a 4, 2, and a 1, 2, and a 2, 3, and a 4, 2, and a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경쾌한 사운드의 곡이고요. 리듬이 좀 어렵긴 한데 충분히 연습하셔서 분위기로 만드시면 경쾌하게 그리고 즐겁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댓글로 혹은 카페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